또 말년운이 좀 좋고 천년에 그럼 고생을 하더라도 네. 말년에 가서 좀 유독 좋은 띠가 혹시 있을지. 말년운에 가서 좀 좋은 띠들은요, 쥐띠, 쥐띠. 네, 돼지띠도 좋으시고요. 그리고 양띠도 좋으십니다. 쥐띠분들을 뽑아주시는 이유가 어떤 쥐띠들은 부지런한 사주들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강에 모아놓는 사주들이에요. 곡식을. 그러기 때문에 좀 부자로 사는 이제 사주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말년운이 조금 좋아요. 이 쥐띠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투자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안 해야 돼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조금 실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를 조금 안 하시는 게좀 좋습니다. 모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양띠 분들도요, 말년이 가난하게 살 사주들은 아니에요. 늘어나서 조금 부자로 살 사주들이십니다. 네. 돼지띠들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띠들도 사주는요, 뭐 그냥 가난하게 살 사주들은 아니십니다. 자식운이 좋아야지 말년운이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자식운이 좋아야 말년도 좋지만 그래도 당신의 노력이 운에 또 그래도 얼마 정도가 있어야 말년이 더 좋겠지요. 이런 좀 사람도 있을까요? 초년 중년도 너무 좋고 말년도 좋고. 네. 그런 사주들도 있죠. 초년부터 부모의 돈이 그래도 물려받은 사람이 말년까지도 이어받아가지고서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은 괜찮은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초년 중년은 좋다가 말년에 꺾어지는 사람도 아, 그럼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런 어떤 이유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 초년, 중년까지도 계속 이제 이어가다가 말년에 가가지고서 자손을 위해서도 또 금전을 다 없앨 수도 있는 운이니까요. 말년에 가가지고서도 고생을 많이 할 운도 있죠. 운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딱세 번이 들어온대요. 네. 대운이 세 번이 들어오는데 그 운을 언제 들어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운 들어오는 거를 정확하게 잘 알아서 투자를 뭐 한다든지 뭐 투자할 때그 운하고 맞춰서 잘 한다면 정말 그때는 대박이 나겠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거겠죠. 그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나 알겠죠. 아, 그럼. 저희들이 이제 뭐 점을 보면서 성주운이 듭니다. 아, 올해는 이제 사주운으로 보면은 대운이 들었습니다. 성지운이 들고 대운이 들었으니까 올해는 운을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드리죠. 네. 그럴 때에 정확하게 이제 뭐 인연이 따라드는 사람하고 잘 접촉을 잘 해서 정말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냥 사업을 뭐 하면서 진짜 그 사람하고 잘 접촉을 해서 진짜 투자할 거를 뭐한번할걸두 번을 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대박이 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말년에 대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말년에는 그래도 그 운이 적겠지요. 말년까지 들어오는 거는 70까지는 가지는 않고 60까지이겠죠. 네. 왜냐면은 성주운이 드는 게 한가분까지이거든요. 네. 대운이 들어오는 데를 알고 싶으면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상담을 통하면은 그 인생에 기회가 오는데 대운 세번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세 번이 언제 오는지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무당이나 알겠지. 뭐 상담을 통하면. 무지인들은 모르겠죠. 당연히. 네.